우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용역진이 새 행정체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형태의 시군 부활을 1순위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네, 법 인격을 가진 시와 군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시장과 군수를 뽑고 기초의회도 다시 운영하자는 구상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모형안으로 용역진은 모두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와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그리고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이 6개 모형 가운데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지역 균형성 등 모두 5가지 기준을 갖고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순위, 시읍면 기초자치단체가 2순위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청년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의견 수렴과 외국의 행정체제 시스템은 참조사항으로 하되 분소 교서와 전문가 선호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적합대하는 시군구 기초와 시읍면 기초로 압축이 된다. 1순위로 뽑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은 기초의회, 집행기관은 시 또는 군을 설치해 주민 직선으로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구조입니다. 2순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을 기초의회로 두고 집행기관을 군을 뺀 시와 읍, 면을 설치하고 기초의원은 물론 읍면장까지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앞선 모형과 차이점입니다. 최종 적합대안으로 선정된 두 가지 모형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 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분석됐지만 2순위인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의 경우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행안부가 제주도의 또 다른 어떤 차별화된 어떤 시스템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흔쾌히 수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면은 결국 이제 제주도에서 그 법률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용역진이 제시한 모형안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경청회, 2차 여론조사 등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행정체제 구역안 설계가 시작되고 11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도민 참여단의 이런 모든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도민 참여단이 11월 중에 결론을 내면 우리 행계위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계위에서 이런 최종 결정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용역진이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체제 개편 모형안은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사실상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게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